리뷰는 제가 하지도 않고 체험단 리뷰? 뭐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진짜 아니니까 오해 안 하시길 바래요. 저는 큰아이 때부터 우리나라 아이들 스포츠 교육에 좀 회의감이 들고 있었던 케이스라 좀 길게 리뷰를 남기고 싶었어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부모님들 많다 생각 들어요. 같이 공감하자는 마음에서 관련자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 내어 리뷰를 쓰네요. 이런 갈증이 있어서 솔레아스 오픈 소식을 사실 좀 기다렸었고요. 한편으로는 마케팅, 홍보성 문구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 센터에 가고 상담을 받아보니 솔레아스 기업 밸류, 지점별 표준화, CS 응대 및 교육 매뉴얼, 투명한 강사님들 스펙 공개가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와, 찐이구나 싶었어요. 원장님, 강사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심이 느껴졌어요. 전 지점 상향 표준화하려는 직원들 교육 전파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 보내는 건데 스포츠 학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형 학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국영수 과목 학원은 부모님들이 설명회도 듣고 레벨 테스트도 무한으로 받아보고 무척 깐깐하게 고르면서 이 몸으로 부딪히는 스포츠 교육은 왜 그러지 않았지? 상담받고 깨우쳐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여타 과목들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시스템과 서비스가 당연한 거고 몸으로 이루어지는 스킨십 교육이라 더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학군지 분당 판교에 솔레아스 지점이 오픈된 게 반가웠고 되려 왜 학군지에는 이제 오픈하셨지? 의아했어요. 아이들 스포츠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1인이라 이런 스포츠 교육 문화가 솔레아스를 기점으로 국내에 진심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싸다고, 운영 노하우가 길다고 많이들 보내는 학원으로 보내기보다 부모님들이 자꾸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당연시 여겨서 선택을 하셔야 비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동네 체육학원들이 이 경쟁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업질은 아직 체험교육이 달아 후기를 남기기에 성급함이 있겠지만 명확한 채용과 입사교육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 뭐 크게 기대해서 벗어날 것 같진 않고요. 문제를 제기할 때 자꾸 솔루션을 찾아주시려는 원장님과 코치님들 소통해서 신뢰도 느껴졌습니다. 다만 기존의 대표팀이나 선수반 강화 훈련을 만족을 하시거나 진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색이 다르니 크게 만족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스펙이나 코칭 기술로 보면 되려 단연 그런 학원보다 더 상향되게 보이지만 아이들 교육이다 보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려는 게 보였어요. 가시적으로 당장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니 변질되지 않고 분당 판교점에서도 정착되길 바랍니다. 내돈내산 후기니 여기 너무 좋다, 추천한다 이런 것보단 솔레아스 고민되시는 분들께 저와 같이 고민되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